볶음밥 둘, 짜장 하나. 모든 순간이 fresh light. Yeah. 저희 결혼식이에요. 네. 결혼식을 앞둔 부부 뭔가 분주한데요. 찾아오신 손님들 감사해서 이렇게 따로 준비했습니다. 주말용입니다. 평일날에 가시면 가셔서 드시면 손해봅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객들에게 줄 식사권을 준비했습니다. 착착 준비되는 결혼식. 이번에는 신혼여행에 입을 옷을 고르는 중인데요. 자기야 이거 봐봐. 어떻게? 청바지에다가 이거 입은 거 나요? 이거 나요? 이거? 이거 입을까요? 신혼여행 생각에 많이 설레나 봐요. 유진 씨가 남편 영일 씨의 옷도 골라주고요. 괜한 장난도 쳐봅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도 신혼여행은 설렘 가득이네요. 쇼핑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께 어젠가 애기 엄마하고 쇼핑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면 쇼핑이 힘들어져요. 유진 씨가 이렇게 설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넘었어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애기 2살 때부터 같이 가족들 같이 베트남 한번 갔다 와가 여태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디.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기분으로 그동안에 좀 힘들고 했으니까 새로운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조용히 토닥여주는 아내 유진 씨. 잘 잘하고 있잖아. 여태까지 잘하고 왔는데. 15년 전 베트남에서 올린 결혼식.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내심 아쉬움이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결심했죠. 제 따로 친척들 여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죠. 어딘가로 향하는 아내 유진 씨. 안녕하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 결혼식인 만큼 피부 관리는 필수.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피부 좋으시고 성격 좋으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떨려요. 떨리고. 이렇게 준비한 만큼 내일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다음 날. 오지 않을 것 같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유진 씨와 영일 씨 부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긴장한 표정의 유진 씨. 네. 신부님들이 요즘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제가 그러면 보고 어울려 하면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고. 네. 이런 스타일로 해도 돼. 이번에는 남편 영일 씨 차례. 유진 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멋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유진 씨도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받는데요. 이 상황이 낯설면서도 싫진 않습니다. 내 손이 신용해준 부분이야. 약성. 재능 기부를 해주는 분들의 고마운 손길로 부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이동한 부부. 이번엔 드레스를 골라야 하는데요. 이 많은 드레스 가운데 뭘 고르면 좋을까요? 기분 좋은 설레는 고민이네요. 중에 이거 제일 마음에 드네요. 괜찮겠어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남편 영일 씨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동생의 결혼식을 직접 보게 돼 누나 역시 기쁩니다. 좋죠. 살다가 결혼했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인데 형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제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단장을 하며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착하지, 이쁘지, 똑똑하지. 유진 씨 칭찬이 쏟아지자 영일 씨 어깨가 으쓱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부부. 이번 결혼식은 전북 다문화 가족협의회의 주최로 6쌍의 부부가 식을 올린다고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 특히나 부모님을 정말 내 부모님같이 잘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칭찬해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드디어 예식 시간. 입장을 위해 15년 전 그날처럼 손을 잡아봅니다. 기억나세요? 15년 전?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그때보다 더 긴장되는, 약간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일단은 얼떨결에 했는데. 신랑 유영일 군과 신부 김유진 양의 입장이 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식장에 들어서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 씨의 친정엄마.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부부가 함께 지은 웃음과 눈물이 스쳐 지나가겠죠. 어떤 기반함에도 아내가 믿을 수 있는 믿는 거북으로서 되고 유진 씨 부부도 지난 15년의 추억과 앞으로 함께 그려갈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남편 영일 씨의 동생은 아들의 결혼식을 궁금해하는 엄마를 위해 결혼식을 생중계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 12월 달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시어머니. 유진 씨는 그런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해요. 네. 부부의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유진 씨 부부. 딸을 한국에 보내고 걱정 많았던 친정엄마도 오늘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원래 이 자리에 함께 있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한 동생에게도 유진 씨는 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너무. 항시 열심히 사는데 뭐 바쁘더라도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앞으로도 너무 이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유진, 유영일 화이팅! 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잘 될 거야. 15년의 결혼 생활. 사랑은 주고받으며 표현할 때 더 커진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오래오래 함께 웃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